관련 여러 가지 그 조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혀 그런 결정 이의가 없습니다. 대접실이니까 좀 제기하시죠. 괜히 사람 환자에게 방해되게 만드니까. 응급실이니까 좀 제기. 내가 눈에 보이죠, 내가.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나가 가자! 내 앞에 왔어. 사과하고, 노무현이 내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사정을 지키란 말입니까? 사과는 못 시키지 않아요. 다음, 노무현이 사장! 노무현이 대통령 아들부터 국회의원, 사상한 사람 아들부터 자. 처음에 대통령 유독 대표를 믿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상황을 잘 치러주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추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동안 시스템에 대한 그 진단 평가해야죠. 조사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뿐이 아니라 현재 이런 일에 대처하는 우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 조사가 있겠습니다. 고 김소연 씨가 희생된 것은 오로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희생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 이익과 별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런 경우에 현재 법체계로서는 국가적인 보상 책임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여의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 내에서라도 연구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입법 조치도 한번 저희는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